시간은 무한하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이 유한할 뿐. 아, 그러네요. 치킨은 살 안 쪄. 그렇죠. 살은 내가 제가 쪄. 찌죠. 그런 거군요. 시간은 무한하다. 그렇죠. 나한테만 굉장히 유한할 뿐. 그 시간의 주관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시간이 빨리 가는 것과 상대방한테 시간이 어떻게 다르게 가는 그걸 시간의 주관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그 원래 남들 군생활은 엄청 빨리 가고 그렇죠. 남들 애는 쑥쑥 크고 갑자기 커요. 그런 느낌을 보면은 네. 참 진짜 이게 뭐 자기 본의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나한테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을 때는 진짜 오지게 안 가고 맞아. 시간이 없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잠깐 돌아오면 뭐 1시간 가 있어. 오씨. 그렇게 돼 있죠. 그 뭔가 진짜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을 때 화생방하고 막 이럴 때는 그 시간이 그렇게 안 가. 억겁의 시간이 지나는 것 같아 아니, 정말. 아니 1분이 뭐가 그렇게 길어? 그러니까 진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1초 1초가 그렇게 안 가. 진짜 안 가. 네. 그 저는 저 정말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다 쏟아지잖아요. 대부분 다 그랬죠. 다 쏟아지잖아요. 근데 시작하고 딱 벗었는데 나 저 1분 지났다고 생각했거든. 네. 웬걸 30초도 안 지났어. 그럼. 와. 그래서 나는 그 생각했지. 1분 동안 숨 참으면 되지 않나 하고 가서 숨 참았는데 PT 시키잖아요. 맞아. 숨을 쉬게 만들잖아. 맞아. 한 입 들어가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지옥이니까. 지옥이야. 그때 시간이 진짜 안 가는데 참 생각하면 웃긴 건 군 생활의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루하루는 정말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막상 2년 지나 생각해보면 언제 이게 또 갔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 원래 쳇바퀴 돌듯 하는 시간들이 하루하루는 안 가도 맞아요. 지나고 보면 그만큼이 그냥 뭉텅 순삭이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게 느껴지는 게 어떤 루틴이 반복적인 자기한테 장착이 되면은 그 루틴을 반복했던 일과들은 통째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가고 좀 더 이 시간을 내가 뭔가 만끽한다라는 느낌을 가지려면은 안 해본 걸 평소에 하라고 그런 얘기를 자극적인 하잖아요. 거. 꼭 반드시 자극적인 것만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출근길이라도 오늘은 이길 말고 그렇지. 저 길로도 가보고 그렇지. 뭐 루틴을 조금씩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자극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극이죠. 네, 뇌를 자극시켜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았던 것들 맞아요. 네, 그런 걸 하는 게 자극이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근데 사실 이게 저희도 아는 거지만 잘 안 돼요. 잘 안 돼. 자꾸 하던 거 하게 되지. 자꾸 먹던 돼. 거 먹게 되고 그렇지. 몸에 이게 배에 있는 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그래야지. 거거든요. 하지만 그 유한한 시간을 우리에게 조금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네. 새로운 기타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타는 정말 무한히 있지만 그렇죠. 좋은 기타는 유한하다. 아 그럼요. 뭐 그런 느낌이 아닌가. 네. 제 주머니도 유한합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리뷰를 보면서 나의 예산에 맞는 좋은 기타를 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재화가 유한하기 때문에 전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재화가 무한하면은 매너리즘에 금방 빠지게 되죠.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결국엔 죽을 거기 때문에 인생이 그래도 좀 더 스펙터클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지갑에 유한한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한번 새로운 모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트만의 전 브랜드의 모든 라인업을 통틀어서 전보가 두 개 있는데요. 이거랑 12년 모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트만이 지금 굉장히 뭐 깁스트만, 마스트만, 테스트만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보는 정말 흔치 않은 모델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중에 하나. 특히 이제 뭐 12연을 빼고 나면은 그냥 일반적인 스탠다드 전보로는 얘가 유일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죠? 블론드랑 썬버스트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요. 저희는 오늘 블론드로 준비를 했고요. 314만 8천원입니다. AC630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7cm 두께, 무게는 2.22kg 두께가 115mm 고프레트 뛰는 77mm 쉐입 전보 아주 탄탄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판은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탑으로 해서 뒤에 메이플하고 좀 색감을 좀 맞췄고요. 이쁘죠? 솔리드 플레임드 메이플 탑을 치코판을 사용을 해서 아주 화려한 메이플의 외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넥 역시 메이플을 사용하고 있고요. 트레디셔널 이븐 C쉐입 넥입니다. 고토의 SG31020GG 네, 헤드머신 금장으로 사용을 해놨고요. 너트 본넛에 44.45mm 지판은 에본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45mm에 20 제스카 FW43080프렛 브릿지는 에본입니다. 첫 전복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줄이 이게 그 깁슨의 그 뭐랄까 전보의 느낌이랑은 조금 달라요. 뭐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깁슨의 전보는 깁슨이 가지고 있는 그 야생마 같은 느낌의 응 하는 그 베이스들이 있거든요. 얘는 정리가 다 돼 있어요. 베이스가 이제 풍성하게 막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야생마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떤 사운드를 알갱이로 표현을 했을 때 깁슨의 사운드는 알갱이가 좀 작고 단단한 게 이렇게 쫙 뿌려져 있는 전보 느낌이 있는데 얘는 오히려 하이의 알갱이들은 되게 큼직큼직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알갱이가 좀 연해. 맞아요. 굵고 연한 느낌. 맞아요. 약간 그게 좀 곡류의 느낌이라면 이거는 조금 그런 오렌지 알갱이나 귤 알갱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흩날리진 않죠 얘가. 흩날리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좀 알맹이가 크지만 사운드가 부드러워서 그 깁슨의 느낌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느낌의 전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사운드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 표현. 근데 맞아요. 네. 소리가 제가 전보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사운드만 딱 들었을 때는 우리가 알던 전보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약간 느낌이 좀 되게 특이해요. 사운드만 특이해요. 들었으면 전보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베이스가 조금 강력하게 나오네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은 사운드 되게 좋은데요. 네. 알갱이가 커요, 하이가. 알갱이가 크다고 해가지고 돌굴러가요 느낌이 아니야.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알갱이가 부드럽고 연한 게 커요. 말랑말랑하죠. 네. 말랑말랑한데 알갱이 커요. 그죠? 그리고 저음이 사납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왜 이거를 그 깁슨의 일반 그런 슈퍼 전보 그런 기타들에 비해서 이걸 우리가 더 편하게 느끼냐 하면은 EQ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진짜 정리가 좀 되어 있고 억센 소리가 별로 없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런 전보는 괜찮네요. 저도 네. 좋아요. 자, 핑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기조는 싱글에서도 그대로 묻어 나와요. 알이 톡톡 터지는 느낌이 납니다. 베이스가 그죠? 저 베이스 이렇게 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타 이렇게 치면 이런 소리 나요. 근데 얘는 피지컬이 번쩍이죠. 네. 그러면서도 너무 억세지 않고 네. 네, 좋습니다. 좀 순한 전보. 네, 순한 전보. 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 클린빔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린빔 듣고 네. 오겠습니다. 뿅.
지금도 저게 아주 튜닝이 난리 나죠. 엄청나죠. 네. 이게 튜닝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네. 네. B, F샵, C샵, F샵, B, F샵이에요. 예. 네. 와. B에서 F샵이에요. 어, 그러니까 원래 튜닝이 이렇다면 얘는 이렇게, 이렇게 보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의 피지컬에 맞게 한번 이렇게 펼쳐봤는데 근데 확실히 좀 부드럽죠. 네, 좋습니다. 억세지 않은 전부.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어, 뭔가 덩치는 크지만 너무너무 순하게 소리가 들리고 어, 봤을 땐 좀 억세 보이는데 반대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미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마시마로라고 드리겠습니다. 마시마로요? 네. 아, 그렇죠. 네, 뭐 좀 몽실몽실한 그런 느낌. 몽실몽실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보 섹섹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섹섹 그 알갱이 그 그런 느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어, 좀 왜 그러시죠? 아니, 뭐 아니요. 왜 그래요? 아니에요. 네. 이상한 아저씨네. 네. 전부 아니 옛날 섹섹 생각나가지고. 어, 섹섹 많이 먹었죠. 아. 섹섹 포도봉봉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네. 전 섹섹 포도봉봉 더 좋아했어요. 네. 포도봉봉은 약간 그 뭐랄까 그 안 씹고 그냥 삼키면은 목 넘김이 아주 미묘했다고. 어, 와 먹으면 좀 이상했는데. 맞아요. 네. 포도봉봉과 섹섹 추억의 음료들 요즘도 학생들이 그걸 먹는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나요? 모르겠어요. 네.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섹섹은 여러분 귤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런 음료입니다. 어,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바로 스쿼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8.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7. 평균은 77.5가 나왔습니다. 준수하죠? 뭐, 나왔네요. 괜찮아요. 지금 70점대 후반이면은 이 스트만에서는 네. 아주 잘 나온 점수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E45MTC로 갑니다. 드디어 40대가 나왔네요. 이건 AAA 그레이드의 서머 큐어드 에디론닥스 브루스의 솔리드 로즈우드가 들어간 좀 고급 스펙의 모델입니다. E40OMTC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